오늘 신문에서 봤습니다. 내가 조금만 일찍 알아차렸으면. 과장님 탓은 아닙니다. 과장님, 김희진 씨란 분이 찾아오셨는데요. 제 직책을 한번 듣고 기억하셨군요. 신문에서 봤어요. 저 때문에 사람이 죽으리라고는 정말 죽고 싶은 생각뿐이에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출근 안 하세요? 당신도 이용당한 것뿐이에요. 너무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8월쯤 군부에선 정부에 의한 대대적인 숙청이 있을 거라는 소문이 있어서 출처는 확실하지 않은데 정부의 무능과 부패에 많은 불만을 갖고 있던 군부에선 쿠데타에 관한 얘기가 조심스럽게 돌았지요. 그런 상황에서 윤재휘 38사단 사단장, 박명택 41사단 참모장, 이진철 27사단 참모장, 남윤기 수도방위군 북부 2군 군단장, 박준석 수도방위군 북부 3군 군단장 등 군부 급진파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쿠데타를 준비하려 한다는 얘기가 들렸죠. 젊은이들이란. 나와 김성환 중부 제7군 사령관은 쿠데타를 막아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설득하려고 찾아갔는데 처음에 쿠데타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더군. 그러나 우리가 단지 선배로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라는 충고를 하려 한다고 의도를 밝히고 계속 추궁하자 며칠 후에 만나자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만난 게 언제더라? 10월 3일이었을 거예요. 그날 그들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더군요. 쿠데타에 같이 참여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조치를 취하겠다고. 아, 일이 터졌구나 하고는 생각이 들더군요. 김성원 사령관은 후배들의 위협적인 태도에 굉장히 화가 났는지 단단히 각오들 하고 있으라고 하면서 나와버렸고 나도 쿠데타엔 반대하니 알아서들 하라고 했지요.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그러니까 김성환 사령관 사망 하루 전이지. 그날 김성환이 날 찾아와서는 이 쿠데타에 공안 2부 스와트 관련된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관련되었는지는 얘기를 안 하고. 그건 그 다음 날 알게 되었죠. 공안 2부는 쿠데타 준비를 위한 누설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그날 김성환 테러 사건으로 2부가 출동한 시각을 살펴보면 알 수 있죠. 거리상으로 볼 때 공안부 건물에서 프레스센터까지는 직선 거리로도 캐리어를 끌고 가면 14분이 걸리는데 결국 2부는 사건이 터지기도 전에 출동한 겁니다. 그리고 김성환을 테러했던 단체는 그리트교 원리주의자들로 알려져 있지만 그들 역시 2부였던 것 같아요.
그날 출동한 2부가 테러단을 진압하면서 쓴 것은 실탄이 아닌 공포탄이었죠. 이게 프레스센터에서 발견된 공안부가 사용한 탄피인데 26mm 트롤 3형 훈련용 공포탄이죠. 겨우 구했습니다. 2부에서 철저하게 청소를 해놓아서 사건의 전모가 모두 드러나는 테러로 위장하면 검찰의 수사도 피할 수 있고 정말 좋은 방법이지요. 그래서 그때 이부가 사건 현장을 깨끗이 치웠던 것이군요. 그렇죠. 그 이후 저도 몸을 피했습니다. 일단 잠적을 하고 나니까 아군과 적군 구분이 안 가더군요. 그러던 중 정소영 씨께서 그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모험을 해보는 셈치고 연락드린 것이고요. 이 부장님이 보자고 하십니다. 계셨군요. 대원들은 다들 어디 간 건가요? 오늘 회식을 가지면 좋겠다고 하길래 일찍 보냈지. 전야의 만찬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벌써 들어보았나?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옥상에 올라가서 얘기하는 게 어떻겠나? 비에스디 2부 스왓과 군부가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별로 부인하고 싶진 않고. 그 정보에 대한 대가가 뭐였는 줄 아십니까? 보이는 아니지만 오늘 신문에서 봤네. 그러셨습니까? 인간으로서의 신이 필요할 때이지. 그 과정 중 하나야. 재림의 과정. 당신은 신이 아니야! 자네 마음은 알고 있네. 그러나 참고자료 이상의 어떤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없는 음성 녹음이 군부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정부에 먹히도록 할까? 자네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자네는 소위 엘리트라고 불리는 집단에 속해 있는 구성원이지. 사회의 규격에 철저하게 맞춰져. 자네가 앞에 열려있는 길을 쉽사리 포기할 수는 없을 거네. 날 쏴서 말이야. 난 상관 안 하지만 결국 엘리트란 건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질 좋은 부품에 불과한 것이야. 벌어지려는 것이 단순한 쿠데타라고 생각하나. 정신병자로 보일지도 모르겠군. 나를 위해 하는 일이 아니야. 위선자들과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급 인간들 말이야. 사실 인간이 신의 최악의 실패작이니 그런 하등한 종족을 다시 분류한다는 것도 우습지. 실패자. 신이 인간에게 내려준 위대한 창조의 능력으로 인간들은 위선과 한각지를 생산해내면서 즐거워했어. 정의라는 위선, 종교라는 마약, 같은 종족끼리 서로 죽여가면서 그럴듯한 명분을 붙여 신성시하는 종족. 모든 동물은 살아남기 위해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 하지만 인간은 다르지. 자신들의 이기적인 본질을 모두 위선으로 감싸버리고 자신들의 존엄성을 주장하지. 인간들은 무언가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취미로 삼고 있어. 모든 존재들이 인간이 부여한 의미로 인해 정체성이 오염당했어. 신마저도 인간들은 기도라는 수단으로 신을 통제하고 제어하려고 하지. 더 이상 신으로서의 신은 존재하지 않아.
이제 이러한 인간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신이 나타나 심판을 내릴 때가 된 거지. 심판이 아니고 존재에 대한 재정의가 더 맞을지도 몰라. 존재가 자기 자신과 환경에 대해 인식하고 변화를 추구하기 시작할 때 그 존재는 죽음으로 이어지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알게 되고는 죽음만 진정한 각성이야. 인간은 탄생과 동시에 죽음과 연결되는 종족이지. 모두 죽이기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건 지켜보면 알게 될 거야.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신과 나만이 알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까? 종족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이상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뿐이야. 하지만 인간에게 너무 늦었어. 아니, 늦었다기보다 말이야. 인간이 너무 진화해버렸어. 인간에게 사회적인 기준을 강요하기엔 선, 도덕, 윤리는 무지의 행복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나 통하는 말이지. 사회에선 문외의 인간들을 기준으로 사회 유지를 위해 그따위 기준을 만들고 강요하네. 인간은 그런 기준을 지키면서 살아가기엔 너무나 진화해버렸어. 오히려 그런 기준들을 악용하지. 상황은 결국 죽음이라는 결과를 다시 흐르게 되는 거야. 인간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 해결의 불가능을 암시하는 복선일 수도 있겠군. 무능력자가 되었고 시인을 했는데도 물증이 없어서 막지를 못하다니. 시설관리소. 결국 모든 일이 기계로 기결되겠고. 담배 끄는 게 언제인데? 네, 공안부입니다. 과장님이십니까? 박홍욱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구태탑니다. 일부러 빨리 와주십시오. 벌써? 예. 아닙니다. 수도방위군 군단장님까지 오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가죠. 결국 터지는군. 3부가 대결 장소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까? 지금 있는 정보로는 3부와 박명택의 41사단 90년대와 교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안부까지 구태타 진압에 동원되다니 수방군에 문제가 있나 보군요. 예, 수도방위군 북2군 북3군이 구태타에 가담을 해서 지금 수도방위력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구태타 주동자 명단 및 진입 경로 등은 입수됐습니까? 예, 윤재희 38사단장, 임국형 29사단장, 박명택 41사단 참모장, 이진철 27사단 참모장, 남경기 수방 북 2군 군단장, 박준석 수방 북 3군 군단장 등 6명입니다. 아직 각 부대의 진입 경로는 입수되지 못했습니다. 가봐야겠습니다. 저지하라는 명령을 전달받았다. 지휘본부로는 보안부 일부 건물을 쓰겠다. 네. 지금 일부는 남부 제7순환도로 1방어선에
2부는 중부 간선도로 2방어선에 투입되었다. 귀대는 남부 제3강변도로 1방어선으로 출동하도록. 네, 알겠습니다. 주파수 도용으로 인한 명령체계의 혼란을 우려해 모든 지시는 내가 직접 한다.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질문 있나? 2부가 투입된 장소는 어디입니까? 2부는 27사단의 진입 경로를 조사 중이다. 알겠습니다. 그럼 가보게. 예. 진짜 2부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예? 2부가 쿠데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2부가요? 무슨 말씀이시죠? 말 그대로 문제는 물증이 없다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알리는 건 역효과만 날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가르쳐주겠죠. 41사단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전반, 준비! 41사단, 박명택입니다. 저희 41사단은 신정부의 구축을 위해 제3강변도로 통제 해제를 요청합니다. 요청에 불응할 경우 저희 전 부대는 전투에 임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저희에게 합류하신다면 신조국 건설의 영광을 같이 누리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형식적 발언으로 알고 공격하겠습니다. 전반 산계! 502에서 417, 27사단입니다. 뭐? 502에서 417, 27사단이 41사단과 싸우고 있습니다. 417에서 502, 27사단은 쿠데타에 가담했어. 무슨 소리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공안3부 특전과 2차로 29일 04시 현재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피해는? 도노반 1기 대파, 트롤 4기의 작동불능, 캐리어 1대 파손, 사망, 무, 부상 3명입니다. 부상 정도는? 부상 정도는 모르겠습니다. 병원으로 호송되었습니다. 그럭저럭 막았고, 이진철은? 사라졌습니다. 사라지다니? 박명택 참모장이 사망하고 나서 부대가 어수선해지니까 퇴각했습니다. 왜 27사단이 박명택을 공격한 거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G본부에서 무전입니다. 공안3부 특장과 김창기입니다. 수방 부계군 강정수다. 남윤기 수방 북2군과 박준석 수방 북3군이 쿠데타 가담을 부인하면서 임국형 29사단과 북구 37구역에서 교전 중이다. 귀대는 즉시 출동하여 북2군과 북3군의 합류, 29사단을 저지하도록. 알겠습니다. 질문 있나? 27사단은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 전 27사단 수도 진입 경로가 입수되었다. 지금 수방남 2군 5공수여단 제2특수기갑여단 16전투정대대가 이동하여
제3교 남부 진입로에서 교전 중이다. 알겠습니다. 북구 37구역으로 전과 이동. 북2군, 북3군에 합류하여 29사단과 교전한다. 예, 북2군, 북3군은 구태타군이 아닙니까? 북2군, 북3군이 구태타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9사단과 교전 중이라는 무전이군요. 정말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더 놀라운 건 27사단이 남부 진입로에서 교전 중이라는 거지. 2부의 무전 내용을 이쪽에서 들을 수 있겠나? 예, 가능합니다. 좀 부탁하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서 무전을 하면 나한테 꼭 얘기해주게. 예, 알겠습니다. 퀘스트 3부 수화 특수 장갑과 김천기 도착 보고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례는 다 얘기 많이 들었어. 29사단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북 2,3군도 구태타군으로 발표가 되었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저희 구태타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드리는 정보였나 보죠. 군단장님은 27사단은 정비를 끄고 이중사단을 전수하고 그때는 아무래도 거의 진압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남은 것은 윤재희의 부대뿐인가요? 과장님, 저 드릴 말씀이... 무슨 일이지? 2부에서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하던가? 윤재위의 38사단이 육군본부로 향하고 있고 2부는 후퇴하여 광진 3직으로 이동. 진격 중인 38사단으로부터 각하를 보호하겠다고 했습니다. 육군 방어선 쪽에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하던데요. 2부가 각하께 갔다고? 각하가 위험하다. 빨리 본부에 연락해. 각하를 다른 곳으로 피신시키라고. 그 무전이 언제쯤 왔지? 한 10분 전쯤에 왔습니다만. 그런데 각하가 위험하다뇨? 2부가 각하를 노리고 있는 거야. 2부도 쿠데타에 가담했어. 조종하더니만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군. 진짜 빨리 연락해! 알겠습니다. 이제 각하 처리입니다. 고통은 없을 겁니다. 소속이나 알고 갔으면 좋겠구나. 공안 2부 특장 과장입니다. 그럼. 공안 3부다. 기갑적은 환경 센서를 D모드로 셋. 캐틀링을 60도 이상 숙여라. 불응하면 사살하겠다. 고맙네. 카카. 괜찮으십니까? 난 괜찮아. 옷에 피가. 내 피가 아니니 신경 쓰지 말게. 괜찮으시겠습니까? 난 괜찮네. 자네 관등 생명이 어떻게 되니까? BSD 3부 수화 특수 장갑 과장 김창기입니다. BSD가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네. 아무튼 대단히 고맙네. 공안 2부가 각하를 공격하다니 이해가 안 되는군요. 어제 정소영이 남겨놓은 테이블 듣고 2부 부장을 만났는데 그가 쿠데타에 개입되어 있더군요. 그는 대단한 염세주의자의 허무주의자더군요. 그렇지만 그 계획에 대통령 암살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을 줄은 몰랐는데.
왜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물증이 없었습니다. 군부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정부에서도 반응을 보일 것 같지 않았고. 아니,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서 이렇게 일이 커지도록 뭘 하신 겁니까? 운명론자이신가 보군요. 412에서 417, 2부입니다. 공안 2부장 이영현, 내란 음모죄 및 기타 다수의 죄목으로 체포하겠다. 무장 해제하라! 장계! 날 드디어 잡았군. 기분이 어떤가? 실패했군요. 당신이 가담한 구태타. 가담이라니 섭섭하군. 가담이 아니라 주도야. 이 쿠데타는 애초에 내가 기획한 것이었어. 정부의 군부 숙청에 대한 엉터리 정보도 내가 흘렸지. 그들은 그걸 듣고는 쿠데타 준비를 하더군. 난 그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을 도와주는 척한 것이고. 주도? 박명택과 자네가 교전 중일 때 끼어들었던 이진철 27사단은 바로 나였어. 우리 부대가 위장한 것이었지. 내가 아니었으면 자네는 일부처럼 전멸했을 거야. 일부와 전멸했습니까? 당연하지. 아군의 전멸 같은 건 알리지 않는 것이 이익이지. 아무튼 이진철이 배신한 것으로 오인되자 예상했던 대로 수방 북 2, 3군의 남윤기와 박준석이 임국형의 29사단과 싸우거든. 인간들이란 너무나 뻔한 동물이야. 이진철의 수도 진입 경로도 본부에 알려주었더니 이진철도 전멸당하더군. 내부는 예상되었고 원했던 결과야. 동정심조차 생기지도 않는군요. 나에게 말인가? 아니면 인간에게 말인가? 대답하지 않아도 좋아. 그럴만해. 동정심조차 생기지 않겠지. 5년 전에 나도 그랬거든. 927 시위 진압되었을 거야. 시위대 중 한 명이 경찰용 기갑정을 탈취해서 도주하더군. 나와 윤재희가 그를 쫓았지. 우리는 둘 다 인간이면서 인간을 증오하고 있었어. 마침 그 도주하던 녀석은 잡히고 나서 정의에 대해 설교를 하더군. 윤재희가 그를 죽였어. 도노반 캐틀링으로 말이야. 존재하지 않은 허상에 대한 동경은
이러한 현실적인 사회에서 제거되어야만 한다는 말과 함께 그 이후로 그때 일을 자주 생각해봤지. 우리가 실수한 것이 있었어. 위선을 증오하고 있었지만 결국 그건 두 명의 배우가 펼친 위선의 연극이었어. 동기와 상관없이 사건의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궁극적인 출발점은 동물적인 본능이야. 인간들은 이를 추하다고 하고 우린 단순히 진급을 위해서 상부의 명령에 따라 그를 죽인 거였어. 그는 살아남기 위해 파동된 거고 그 위선은 인간이 버릴 수 없는 자신 자체지. 알리고 싶더만 내 생각은 마침 윤재휘를 비롯한 군부 급진파에서 쿠데타에 대한 의견을 조심스럽게 들고 나오더군. 인간적으로는 절친한 동료였지만 윤재휘와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은 위선자일 수밖에 없었지. 군부에 정부의 숙청에 관한 거짓 정보를 줬고 예상대로 급진파는 온건파를 숙청하고 일을 벌렸고 결과 또한 윤재휘도 지금쯤 자결을 했든지 아니면 진압군에게 당했겠지. 그리고 난 나를 포함한 인간 종족의 상징적인 공개 처형을 끝낸 것이고 그때도 지금과 아주 비슷했어. 그 정의를 지저대던 자는 나처럼 앉아있고 나와 윤재희는 자네처럼 서있고 다른 점은 자네는 나에게 직접 총을 겨누고 있다는 것이지. HMD를 통하지 않고 날 어서 보내주게. 죽음은 신이 인간에게 내린 최고의 선물이지.